자, 천재김, 중학교 2학년. 웃기고 있네. 중학교 2학년 천재김. 자, 리스닝. 몇 과입니까, 이게? 6과 리스닝 가겠습니다. 자, 최강 갑시다. 제 앞에 최강 앉아 있어요. Can you return this book for me? 자, can you? 시작. 네오 박사 하세요. 무슨 뜻이니? 뜻이 두 개지. 할수 있냐? 하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해주실래요? 하고 부탁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책 나를 위해서 return 뭐니? 좀 반납해 줄래? 도서관에 가나 보지? Sorry, 미안해. 나 지금 바빠. 예전 거절하고 있니? 허락을 승낙하고 있니? 거절하죠. 거절하고 있지? 오케이. Okay. Please help me open this bottle. 와우, 여기다 별표야, 나 2번. 오, 굉장히 중요해. Help. 그 다음 뭐 나오니? 목적어. 그 다음 뭐 나오니? 이거 있잖아. 동사 원형이나 또는 to 부정사가 오잖아. 이거 help 동사는 무지무지 중요하고. 얘는 무슨 뜻이야? 얘가 뭐뭐 하도록. 이거는 뭐야? 돕다. 이런 뜻이야. 해석해봐. 시작. 내가 이 병을 열도록 도와줄래?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야. 중요한 건 오픈이야. 오픈을 어떻게 써도 돼? to 오픈이라고 써도 되고, 그냥 오픈이라고 써도 된다고. 동사 원형이나 to 부정사는 올수 있으나, ing는 올수 없다. 이게 중요하다고. 되게 중요했다. 오픈이 보여야 돼. 그리고, 자, 물론이죠. Give it to me. 이거 저에게 주세요. Can you take a picture of me? 자, can you? 시작. 해줄래요? 해줄래요. 비슷한 거. 시작. Can you, will you? 우주 쿠주. 좋았어. 바꿔 쓸수 있어. Take a picture of 네오박스. 이거는 뭐니? 사진을 찍다야. 근데 시험에 이거 나온 적 있어. 오브. 야, 나 솔직히 고백하는데 이거 틀렸었다. 나 중학교 때. 오브를 빼먹고 쓴 거야. 뭐뭐슬 사진 찍다야. 이게. 나를 사진 찍다 할때 오브가 꼭 와야 돼. 그 다음에 야, 픽처. 픽처 앞에 어 빼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픽처는 셀수 있기 때문에 어나 또는 픽처즈 S 둘 중에 하나는 붙여줘야 돼. 그 다음에 아래 가자. What's wrong? 뭔 일이니? 좋은 일일 것 같아? 나쁜 일일 것 같아? What's wrong 하는 겁니까? 자, 진수 is in my group. 진수가 우리 그룹인데, 근데 걔가 doesn't do any work. 여러분, doesn't 밑줄. 얘는 무슨 사? 조동사. 조동사 뒤에는 뭐 나온다? 동사 원형. 그러니까 두는 동사 원형이야. 어? 이 두는 조동사고 이 두는 일반 동사야. 이 두는 하다라는 일반 동사라고.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doesn't 뒤에 두가 애들이 어? 조동사인가? 이거 하나 뺄까? 이러는데 빼면 안 돼. 시험에 아주 잘 나와. 별표 하나나. 두는 하다야. 어떤 일도 하지 않아. It's not fair. 그건 공정하지 않아. 여러분 not fair를 한 단어로 써라. 시작. unfair. 좋아. 자, sale says. sale은 말해. bad things about me. 나에 대해서 나 뒤에서 사람들 뒷담화 가는 거는 사람이 아니야. 진승이야. 그래서 욕하면 안 돼. 차라리 대놓고 욕해. 야이 나쁜 놈아. 아, 그렇지. 그것도 좀 그렇다. 자, 아무튼, bad things. I'm not happy about it. 자, 여러분. not happy를 한 단어로 쓰시오. 시작. unhappy. 이거 내공이야, 내공. unhappy. 이거 시험에 나올 강력한 후보야. 자, 나는 말이야. 그것에 대해서 행복하지 않아.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야. 불평을 하고 있어, 지금. That's terrible. 그거 끔찍하다. Why the long face, 네모 박스에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야. 너왜 이렇게 얼굴이 길어, 새끼야. 이게 아니야. 어머, 미안해, 미안해. 이게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시무룩하게 있어?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 이런 얘기야. 따라해봐. Why the long face? 아, 이거 잘라야겠다. 자, 그 다음에 my dad, 아빠가 bought 뭐 하셨대? 샀다는 뜻도 있고 사 주셨다는 뜻도 있어. A pair of shoes. 여러분 여기다 별표해놔. A pair of shoes에다 별표. 한 짝이 아니라 한 쌍이야. 왜냐면 shoes가 두 개씩 붙어 있. 셋이 붙어 있는 항상 복수명사일 때는 a pair of를 붙여서 단수 이게 뭐야 단위 표시해준다. 그래서 shoes라든가 gloves라든가 glasses라든가 pants라든가 이런 거두 개씩 붙어 있는 거 있지? 이런 거를 셀 때는 a pair of를 쓴다. 나의 brother를 위해서 신발 한 짝이 아니라 한 쌍을 사주셨습니다. 그러나 nothing for me. 나를 위해서 아 nothing 아무것도 안 사주셨어. It's not fair. 공정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You must be pretty upset. Pretty다 밑줄. 예쁘게 화가 난 거야? 아니면 꽤 매우 화가 난 거야? 매우 이거 매우 이란 뜻이야. 매우. 그 다음 must에다 네모 박스. must는 조동사야. 얘네 뜻이 두 개야. 시작 뭐 해야 한다는 뜻도 있고 시작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뜻도 있어. 여기서 무슨 뜻일까?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뜻이야. 야 너는 화가 났으면 매우 화가 났으면 틀림없겠구나. 여러분 must는 조동사기 때문에 뒤에 R이 아니라 뭐? B. 원형이 왔다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해. 그리고 must의 뜻과 이걸 전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로 갑시다. I bought a board game. 나는 보드게임을 샀어. 누구를 위해서? 마이 생일, 그치, 내 친구의 생일 선물을 위해서 보드게임을 샀는데. 근데 my little brother가 already 벌써 opened 열었네? 이런. 또 박스를 열었고, 자, 여러분, 네모 박스에는 ask 목적어? 투부정사 그렇지 최성원 에스크 목적어 투부정사 이거 5형식이지 해석은 시작 누가 내가 뭐 하도록 뭐뭐 하도록
요청했다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요 자리에는 꼭 투부 정사가 와야 된다. 내가 그것을 함께 하도록 요청했다. I had to buy. 나는 뭐 해야 된대? 아이고, 이걸 갖다 열어버려가지고 또 하나 더 사야 돼. 돈도 많아. 이거 얼만데? Have to 해야 돼, 박스. Have to는 무슨 뜻? 시작. 뭐뭐 해야 된다. 바꿔 쓸수 있는 거. 시작. Must. 시작. Need to. 그렇지. 전부 다 동사원이야, 동사원. 또는 하나 더. 시작. Should. 이 뒤에는 전부 다 동사원이 와야 된다. 나또 다른 것, 또 다른 하나 사야 한다. 질문. 살 것이다? 뭐, 지 마음이지 뭐 쓰고 싶은 거. 근데 여기서는 해야 한다고 썼으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거, another의 별표. 야, another이 몇 개니? 한 개를 말해. another 뒤에는 단수명사가 와야 돼. 또 다른 하나를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원인데, 이 원이 것이란 뜻이야, 것. 또는 분, 또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 이 원이 하나란 뜻 말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나는 또 다른 것, 여기서 원은 것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것, 사야 돼. I'm not happy about it. 나 마음에 안 들어.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 My sister borrowed. borrow는 빌려오다에 빌려주었다야? 왜 그래? 빌려왔다. 그러니까 빌려간 거지. My sister가 빌려갔어. some books를. 나한테 빌려준 게 아니라 지가 빌려갔다고. 자, with my library card와 함께 책몇 권을 빌려갔어. 근데 그녀가, 자, 밑줄에 나 be busy ing 강력한 우승후보. 이번 시험에 어머 하느라 바쁘다. 중요한 건 여기 ing. 이 fixing이 ing. be busy ing라는 구문이 나왔어. 이거 무슨 뜻이야? 뭐뭐 하느라 바쁘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아, 그러니까 저 컴퓨터를 고친 일이라 바빠서 나는 그것들을 return해야 된다. return은 뭐지? 반납하다. 돌려줘야 된다. 이거 공평하지 않아. 그다음 마지막 여기까지만 하자. 우리 선생님이, 자, 톨, 텔 목적어? 부정사 원태스크 텔 5형식 나왔네. 여기다 별표. 워터, 워터는 물이 아니라 물주다야. 자, 선생님은 민수가 뭐 하도록? 물 주도록 말씀하셨어. 물 주라고. 이게 뭐뭐 하라고가 맞겠다. 자, the flowers 물 주라고. 그러나 그녀는 톨미투 무브 나왔네. 내가 뭐 하도록? 헤비 데스크. 무거운 책상을 옮기라고 말씀하셨어. 그거는 공평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오늘 여기까지. 아니, 뭐.